내 짝꿍의 첫인상 기억나세요? 처음 만났을 때? 아. 아, 네. 아, 저기 뒤에서 아, 나왔어요. 선생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처음에 보셨을 때 첫인상과 알고 나서 겪어보고 나서 안 맞아요. 네, 네 여기까지. 네, 자. 네, 100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몇 개입니까? 8개요. 8개요? 원래 친하세요? 네, 당연하죠. 아, 당연하죠. 이쪽이 적극적이네요. 네. 두 사람 말 다 들어요. 저 맞아요. 아, 사람은 일방향일 수 있어요. 좋습니다. 8개. 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 정비. 네. 그럼 선생님한테 주로 들어오는 문의는 어떤 게 있어요? 옆집에 나무를 베어달라. 베어달라. 길가에 쓰레기를. 쓰레기를 치워달라. 네. 어, 그런 거. 옆집에 나무를 베어달라. 그래서 해본 적 있는 사람은 뭘 아냐면 이게 단시간에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아 이게 절차라는 게 있고 집주인이랑 통화를 해야 되고 시일이 걸리는. 근데 모르면 어떻겠어요? 바로 해주는 줄 알겠죠. 그럼 이제 거기에 따라 설명을 달리하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대치 확인, 경험지수 확인 이것이 첫 번째인데 그것은 질문을 몇 가지 해보시면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일단 받고 나중에 들릴 일이 있으면 들릴 일이 없는데요? 1년 동안 안 와도 돼요? 자, 지금 이건 뭐냐면 일단 무마의 어떤 대안이에요, 그죠? 일단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빨리 넘어갈 보려는 그럼 선생님이 나중에 힘들어요, 그죠? 네. 아무 때나 와도 돼요? 9시 그쵸? 그냥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는.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도 나중에 불만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 인감점 때려고 하는데 제 거 말고 저희 엄마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방금 우리 선생님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해결책을 알려주세요. 아주 좋은 응대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만, 왜냐하면 우리도 바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직접 온다는 건지 대리발급인 건지 엄마를 모시고 온다는 건지 엄마는 집에 있고 혼자 온다는 이런 걸 확인을 하셔야 정확히 안내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